네, 안녕하세요. 마경준입니다. 오늘은 등산화, 자기에게 맞는 등산화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나온 이게 카 같은 제품들은 굉장히 이렇게 무르게 돼 있어요. 네, 그래, 운동화처럼. 네, 막 이렇게 쑥쑥 들어가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뭐 약간 발이 안 맞아도 또 가죽이니까 조금 신다 보면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약간 처음에는 아픈 일이 거의 없지만은, 혹시라도 발이 안 맞아서 아프더라도 금방 교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있는 이런 등산화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죽도 두껍고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이 등산화가 거친 환경에서 사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뭐 돌이 많은 너덜길도 가야 되고, 그다음에 뭐 안반지대도 걸어야 되고, 또 흙길도 걸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물 있는데도 뭐 짚고 지나가야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바위를 차는 일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을 보호할 목적으로 이렇게 신발들이 좀 단단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발이 아픈 경우가 생깁니다. 메이커마다 이그 등산화 사이즈는 다 다르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사이즈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면요. 이 등산화를 만들 때 안쪽에 뭐를 집어넣고 만듭니다. 그거를 라스트라 그럽니다. 족형이죠. 나무 족형을 집어넣고, 나무 족형에다가 이 가죽을 씌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나무 족형이 메이커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등산화의 안쪽 내부 공간의 모양이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어떤 거는 와이드 버전도 있을 수도 있고, 또뭐 메이커에 따라서는, 특히 이제 외산 메이커들이 좀 발볼이 약간 우리나라에 보다는 약간 더 이제 좁게 나오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등산화를 사셨을 때 고통을 받는 경우가 있고, 또 제가 이 신발과 관련해서 경험들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발 모양이 정말 제각각입니다. 손 모양보다 더 제각각입니다, 발 모양이. 어떤 분은 발볼이 넓고, 어떤 분은 아치가 높고, 낮고, 그다음에 어떤 분은 발등이 높고, 어떤 분은 발등이 낮고, 이제 아치하고 좀 연관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 어떤 분은 또 발이 이제 크고, 어떤 분은 발이 작고, 어떤 분은 복숭아뼈가 약간 튀어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복숭아뼈가 정상적인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그이 뒤쪽에 그 힐이라고 그러죠. 발 뒤꿈치 모양도 다 다르세요. 그래서 표준적인 발이라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지만은, 그렇지 않고 이제 발이 좀 문제가 좀 있으시다 그러면 등산을 오르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뭐 신어보면 등산화가 잘안 맞는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생깁니다. 근데 등산화는 가급적이면 자기 발을 잘 감싸는 등산화가 제일 좋습니다. 어디 여유가 있으면 발이 안쪽에서 놀게 돼요. 그런 마찰이 생겨서 그 부분이 쓸리게 됩니다. 그래서 등산화를 이제 구입하실 때는 첫 번째, 신어보셨을 때 앞쪽에 여유가 요 정도 남으셔야 돼요. 저는 이제 요것도 취향인데, 저는 이제 요만큼, 요게 보통 이제 10mm 정도 됩니다. 그래, 10mm라 그래서 이제 그 발을 집어넣고 발가락이 앞에 토에 닿을 때까지 집어넣고 손가락이 들어가면, 그 보통 손가락에 이제 굵기가 보통 이제 뭐한 1cm 정도, 그러니까 7mm에서 10m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 넣었을 때 손가락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 사이즈가 맞다, 길이로는 맞다, 이렇게 말씀을 늘다 하세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는 반드시 지키셔야 되는데, 단 양말을, 그것도 이제 그 등산용 양말 있지 않습니까? 등산용 양말을 신고 그만큼이 남으셔야 돼요. 맨발로가 아닙니다. 등산화를 신고 그만큼 남으셔야 돼요. 왜 남아야 되느냐 하면, 이 신발이 그 장거리를 걷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의 앞쪽 부분이 딱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앞쪽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게다토 프로텍션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딱딱하거든요. 여기 발가락이 그 이제 산행을 많이 하게 되면 이제
발가락도 이제 좀 지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발전체가 피곤하고 이런데 앞쪽에 이렇게 다음에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그 닿지 못하도록 여유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은 반드시 여유가 있으셔야지 발이 앞으로 살짝 밀리더라도 양말하고 발이 앞쪽으로 밀리더라도 이제 그 발끝이 그 앞쪽에 그톱 프로텍터에 닿지가 않는 거죠. 두 번째. 이 룬락스의 신발이 대표적으로 발등이 낮은 신발입니다. 근데 이거는 가죽도 아니고 이거 보시면 이 신발과 이 신발을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이 신발은 밑에까지 끈이 있지 않습니까? 신발끈이 밑에까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위쪽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룬락스 거는 특이하게 발포 고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딱 딱한 발포 고무입니다. 그래서 거기 맞춰서 신발을 만들다 보니 이 거리가 그 신발끈이 있는 부분이 이제 짧아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쪽 앞쪽 부분이 보시다시피 낮아요. 그렇게 되면 이런 신발, 그러니까 발등이 낮은 신발을 신게 되시면 가시다가 이제 발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쪽 부분, 발이 꺾이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그러니까 발가락과 이제 그 들리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발등이 시작하는 부분이 여기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아프세요. 근데 보통의 신발들이 이런 신발들이나 이런 신발이라 그러면 이 부분을 풀어서 해결이 됩니다. 근데 발등이 많이 높으신 분들은 풀어서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거는 거기 맞는 그 라스트 조형을 가지고 만든 등산화를 반드시 찾으셔야 해요. 안 그러면 이게 고통이 상당히 심합니다. 이 부분이.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보통 이제 발볼이라 그러는데 발볼이 넓다 좁다 그러는데 실제로 이제 등산화 회사에서는 등산화를 그렇게 평면적으로 이렇게 그렸을 때 발을 놓고 이렇게 종이에 놓고 이렇게 그렸을 때그 센치를 재지는 않습니다. 등산화를 만들 때는 서컴퍼런스를 해서 자기의 그 발볼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둘레가 얼마 되느냐를 그 잽니다. 발볼의 이 둘레가 중요한 거죠. 근데 요것도 안 맞으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신발들은 이런 신발들은 굉장히 딱딱하기 때문에 이쪽 부분이 이게 잘 늘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저뭐 가죽으로 이렇게 이거는 누벅인데요. 누벅으로 된 것들은 그 부분이 처음에는 조금 답답해서 처음 신었을 때 약간 아프더라도 신다 보면 발등이 만약 높지만 않으시다 그러면 이렇게 내려오면서 신발이 이렇게 눌리면서 그 부분은 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이 복숭아뼈 문제예요. 근데 이제 여기 라이닝이 어떻게 들어가 있냐에 따라서 그 제품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 복숭아뼈. 보면 여기 뭐가 이렇게 복숭아뼈가 많이 튀어나오셨다 그러면 이그뼈 부분이 이제 안쪽에 닿게 되는 거죠. 요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시냐면 이걸 너무 올라가실 때, 너무 이렇게 꽉 조여서 올라가시면 그 부분이 처음 신발을 사셨을 때는 아플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 부분도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처음 신발을 신고 이제 등산을 갔는데 복숭아뼈가 아프다 그러시면 신발끈을 조금 약간만 느슨하게 하시면 그 부분은 해결이 되고 그게 좀 지나고 나면 지나고 나면 신발이 그 부분이 그 자기의 발에 맞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교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 부분입니다. 힐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발 뒤꿈치죠. 어떤 분들은 이제 그 발바닥이 아프다 그러셔가지고 안쪽에 있는 깔창을 빼버리고, 그다음에 두툼한 이제 별도로 파는 그 이제 깔창을 이렇게 넣으시고 두툼한 거를 걸으시는데 그렇게 되면 미세하게 올라옵니다. 발 뒤꿈치가 올라올 수밖에 없죠. 특히 제가 갖고 있는 시다스 같은 건 뒤쪽이 상당히 두툼해요. 그 인솔이. 그렇게 되면 발이 전체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뒤쪽이 올라오기 때문에 요 힐캡에 이렇게 쏙 들어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요 부분이 안쪽에 이렇게 잘 앉혀 있어야 되는데 발 뒤꿈치하고 이게 들려서 그 아킬레스건하고 사이가 아프게 됩니다. 이렇게 그런 분들은 신발을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또 너무 두꺼운 깔창을 사용하시면 안 돼요. 오늘은 자기한테 맞는 등산화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